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방사포 사격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 해당 방사포병 구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2월 19일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 등 12호대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또다시 벌여놓았습니다. 적들은 이 훈련이 18일 우리가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며 군사적 시위 노름에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올해 들어와서만도 벌써 몇 차례나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적들은 확장 억제 전력의 즉각적인 투입으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시위하였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미전략 자산의 남조선 전개 빈도와 강도를 계속 높이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 화력 구분대들은 위력시 사격을 실시할 때 대한 명령에 따라 20일 아침 600mm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습니다.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에서 화력공무 훈련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사격에 동원된 600mm 방사포는 우리 군대의 최신형 다련발 정밀공격 무기 체계로서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네 발을 할당해 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 핵공격 수단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진행된 정정식 행사에서 국방과학원과 핵무기연구소는 방사포탄의 위력에 대하여 네 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전술 핵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오늘의 사격 훈련을 통하여 공중 우세를 자고자대하는 미국 남조선 연합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리오.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야는 청비서동지의 불면불의의 로고와 위민 혼신의 자욱은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주체 107, 2018년 7월 25일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해서 이약하게 투쟁함으로써 해마다 계획을 수행하고 인민들 속에서 수요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면서 공장의 발전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 일꾼들과 청업원들이 일하는 곳을 보고 싶어 오늘 시간을 내왔다고 하시면서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이 조업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자신께서 오늘 생산 공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그에 대해서 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공장은 생산 현장이 좁다나니까 한 생산 현장에 두 개 생산 공정을 차려놓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오. 공장 생산 현장을 구석구석 다 돌아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생산 능력에 비해서 면적이 작아졌다고, 생산 면적을 늘려서 생산 공정과 포장 공정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의 제품들이 도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포조가고 중앙의 식료공장 제품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인 식료공장들 사이의 제품 경쟁을 활발히 벌려서 따라 배우고 따라 앞서기 위한 투쟁 열풍 속에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일관하게 강조하신 것이 제품의 질 문제였습니다.
덕급식 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중하급식 영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보다 낮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거. 인민들이 식탁에 오르는 식료품의 질은 더해서 생산한 것이건 중앙에서 생산한 것이건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이 격려하는 총세동지 뜻이었고 인민에 대한 법무 관점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지방의 자그마한 식료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해주시고 그 용의를 더 높이 떨쳐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온제라 심장에 새기고 설비 현대화와 새 제품 개발에 큰 힘을 넣으면서 생산 활성화의 동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거저 국면을 이뤄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전의에서 돌파구를 심차게 이뤄나갈 청년들의 불같은 지향과 혁명적 열의가 더욱 분발승화되는 속에 백두산지구 혁명 전족제로 향한 청년 전의들의 답사 행진 대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치산 정치를 체질화한 당의 믿음직한 청년일 것, 유능한 정치 활동가가 되어 청년 대중의 혁명열, 애국열을 화라산처럼 분출시킴으로써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청진군에서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갈 일념 안고 행군길을 다구쳐온 전국 청년 동맹 사상 사업 일꾼들이 유서 깊은 서백수골에 자리 잡은 백두산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저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백두산 미령 거양집과 사령부 귀틀집을 비롯한 미령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은 백두산 미령 거양집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의 길이 빛내이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오늘의 청진군길에서 조선 청년의 불패의 기계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은 백두산 지구에 꾸려진 비밀 근거지들 중에 하나였으며 조선인민 혁명군의 중요한 출판기지였던 사자봉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사령부 귀틀집과 대원실, 출판소가 자리 잡고 있던 귀틀집을 비롯해서 미령의 여러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며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운 항일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덕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따라 주체 혁명협의 천만리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한편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은 삼지연시 문화회관에서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수도의 새고리를 일도 세우는 보람차고 용해로운 과업을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에 맡겨준 당중앙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는 각지 청년들이 뜻깊은 올해의 수도 건설의 전성기를 앞장에서 펼쳐나가는 데서 조선 청년의 영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불같은 요리로 가슴 끓이고 있습니다. 공화국 창건 75돌과 조국 해방전쟁 승리 70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진군의 선봉에 설 불같은 요리 안고 평양시 새거리 건설장에 영약 탄원에 나선 청년들을 각지에서 뜨겁게 환성했습니다. 황해북도의 청년들은 청춘 성가를 건설 전역에 높이 울리며 백두의 혁명정신 용감한 돌진력으로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 창조의 불바람을 일으킴으로써 당이 준 과업을 최단기간에 완수할 신심에 넘치어 수도 평양의 건설장으로 진출해 나섰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초구대답게 올해의 청진군에서 다시 한번 백두산 영웅 청년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애국 청년이라는 부름을 가장 감높이 가장 용해롭게 빛내나갈 결의 안고 떨쳐나선 청년들 속에는 황해남도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앞날을 떠매고 나갈 주인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은 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살림집 건설에서 청춘의 감 높은 위운을 창조해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강원도의 청년들도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 앞에 주저앉아 한치라도 물러선다면 먼 훗날 후대들에게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창조한 강원도의 청년 전의들이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애국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대우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수도 세골이 군수를 통째로 안겨주신 경량운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 하늘 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오늘도 원산시와 문천시를 비롯한 도안의 곳곳에서 탄원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인생의 귀중한 청춘 시절에 수도건설 참전자의 뜨뜻한 자서전을 새겨갈 박연장을 가슴에 안고 수도건설장으로 용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의 세골이 건설장으로 우리 학급 동문들 모두가 집단 탄원하였습니다.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 수도의 세골이 건설을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다그쳐 끝내고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의 보고 완공의 보고를 드린 영광의 그날 영웅의 이름으로 빛나는 목요로 다시 돌아와 선생님들의 축복 속에 대학 졸업증을 뜻뜻이 받자는 것이 우리 학급 학생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1990년대 통일고리 건설에 참가했던 수도건설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대들한테 저도 살림집 건설의 한 사람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게 청춘 시절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살겠습니다. 저국당 이러는 것마다의 헌신의 진한 땀을 묻고 보석 같은 양심을 바친 청년대호의 자랑스러운 위훈을 수도의 살림집 건설장에서 줄기차게 이어갈 요리도 높이 함경북도의 청년들도 분개에 나섰습니다. 땅과 수련이 구름이라면 가슴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면하여 기술과 미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선 청년들의 애국 중심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저는 전세대 청년들처럼 평양의 화려한 세골을 일떠시는 오늘의 투쟁에서 조선 청년의 목숨 기계를 남김없이 떴지만 굳은 결의에 충만되었습니다. 전리마 대거저식이 해저화성 넓은 철길 공사장에서 발휘한 전세대 영웅청년들의 덕과 정신은 저희들의 심장 속에 힘차게 맥박 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정의 영광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릴 영광의 시효를 향해 힘차게 일어나갈 결심을 안고 수도 균형으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수절기가 시작됐는데 그럼 먼저 최근 10년간 우수날의 강수량을 대비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수날의 전국 평균 강수량을 보면 2017년이 4.7mm로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해들에는 1mm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20년, 2021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수날에는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공기 용량으로 해서 평안남북도, 자강도, 함경북도를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지만은 전국 평균 강수량은 0.9mm로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현재 봄비가 내려야 하는 우수절기에 들어섰지만 앞으로 2월 말까지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봄 밀보리 씨 뿌리기 준비와 가을 밀보리 대사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형의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서해 바닷가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백암구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피연과 음률, 백암구를 비롯한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백두산 지구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 앞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춥겠으므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한 주의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독성 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저선동의 먼바다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저선동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저선동의 먼바다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저선 서해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저선동의 먼바다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저선동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23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24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해서 동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전국 일 평균 기온은 22일이 평년보다 약간 낮고 23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바람 맞으시고 이 밤도 사색을 이우시는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3분 특집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1 9시 41분 련석 서계 편집문 위민 혼신의 자욱 새겨진 곳에서 10시 2분 련석 참관기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 61번째 분입니다. 10시 7분 특집 토지정리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10시 46분 에러카시랑 2022년 세계 남자 배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3, 4등 경기 브라질 팀과 슬로베니아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11시 35분 소개 편집물 친필이 오린 숭고한 뜻 11시 53분 소개 편집물 숭고한 인민 사랑을 전하는 수산물 가공기지 수령님께서는 우리 산골 사람들도 도시 사람들 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에 식료공장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12시 12분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처녀지배인 13시 50분 특집 전통은 이렇게 계승된다 14시 16분 련속 소개 편집물 영세라는 우리 당의 혁명 전우도 14시 47분 소개 편집물 산골군이 자랑하는 거모자 15시 11분 단상 한폭의 공화국기 앞에서 15시 26분 에러카시랑 2022년 2023년 유럽축구선수권 보유자 연맹전 중에서 조별연맹전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1분 오늘 오후 중앙신문 개관 세자님 검을 만두소이다 부디 이 검에 동족의 피가 묻지 않길 바라오이다 17시 22분 아동 방송 시간 이 시간은 역사 만화 영화 고주몽 18부를 보시겠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널 18시 5분 촉촉박사 하늘을 나는 새들의 세계 5 까마귀의 생태 1년 18시 23분 특집 농업 생산의 정보화 19시 8분 소개 편집물 시대가 바라는 참된 일꾼 19시 29분 특집 황해남도에 새겨진 사랑의 정서 2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맹세는 맹세대로 다 해놓고 막상 실천에서는 저만큼 저 하나 편안히 일할 국리만 한다면 그 많은 제서들을 일일이 봐주시고 20시 26분부터 조선예술영화 그날의 맹세 언제나 한 마음 이부를 보시겠습니다 22시 3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